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철의 도시 포항을 닮은 가장 포항스러운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포항의 기술력과 예술의 만남.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특별한 전시, 지금부터 오토포이에틱 시티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2024년 새해를 맞아 적극 추천해드리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오토포이에틱 시티전. 어떤 전시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오토포이에틱 시티라는 전시는 현재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같이 구상하고 있는 영희만 아트앤텍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전시이고요. 그간 그 프로젝트에서 해온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라는 프로젝트에서 지난 2년간 제작한 드래곤봇과 포항 아이를 소개하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포항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문화 클러스터의 어떤 그 구성, 어떤 그 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으로 나눠져 있는 오토포이에틱 시티전은 도시의 변화와 변형, 변형과 전환을 도시 생성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제1전시장에서는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팀에서 만든 포항 아이와 드래곤봇이 전시되어 있고, 이 전시장에서는 포항 시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들에서의 예술적인 것들, 흔히 일상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소중한 것들, 포항 시민들이 사실상 은근히 매우 아끼는 어떤 것들이 오브제로 나오기도 하고 어르신들 인터뷰로 나오기도 하고, 그 장소들을 보면은 이가리라든가 내연산 그리고 뇌성산 그리고 구룡포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포스코까지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떤 요소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전시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2전시장은 포항에 내재된 힘과 순환이라는 주제로 포항의 재탄생, 변화, 그리고 융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포항의 잠재성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공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을 꼽는다면 바로 포항 아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철조각이 들려주는 문화도시 포항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실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작했던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인데요. 작년에는 드래곤봇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포항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드래곤봇은 우리 포항의 옛날 서사를 가진 용의 신화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항아이는 현재 포항을 살아가는 모든 포항인들을 담기 위한 마음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작년부터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제작을 본격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작품들을 시민들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주요 재료는 포스코에서 제작된 철강을 기본 재료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포항 아이는 프랑스 작가와 한국의 젊은 작가들, 그리고 엔지니어, 문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약 10개월이 넘게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으로 포항에서 직접 제작하고 조립까지 마쳤답니다. 포항 인텔리전스라고도 하고요. 또 나는 포항이라는 말도 되고 또 포항을 살아가는 포항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포항 아이는 기본적으로 일어섰다 앉을 수 있고 머리, 팔, 다리 등 다양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입니다. 포항 아이는 포항의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와 문화예술이 결합해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화도시 포항의 거점 구축 사업인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요. 이 포항아이는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는 철 자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일일이 쇠를 깎고 썰고 붙이고 또 다듬어서 거기에 기계들을 사이사이에 장착을 시켜서 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철들의 소리 그리고 철 자체에서 나오는 그 냄새, 철의 비린내 이런 것들이 포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딱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포항아이가 탄생했는데요. 이 아이는 크게 일어섰다가 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른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앉힐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벤치가 돼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얘가 고개를 좌우로 눈을 아래 위로 사람들과 시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윙크를 하는데 그 윙크를 받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해요. 좋아합니다. 또 얘가 겸손할 줄 압니다. 이렇게 절을 잘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죠. 생각보다는 얘가 유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세 개의 퍼포먼스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용접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용접면을 쓰고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제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당신의 벤치가 돼드릴 텐데 그러면은 서슴없이 올라오셔서 앉아보세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해양 오페라의 배우가 되는 게 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해양 오페라 가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오페라 아리아에 맞추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시민분들이 오셔서 얘 만져도 됩니다. 보통 작품은 미술관의 작품은 못 만지게 하잖아요. 얘는 만져요. 만지고 심지어는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포항 아이를 직접 만져보거나 손 위에 올라앉아서 멋진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니 참고하셔서 관람하시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포항에서는 이런 전시가 흔하지 않아서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침 이거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왔는데 오늘 여기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뭐 기회는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포항이라는 이런 강점이 있어서 철 관련된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어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갖고 포항이라는 좀 철강도시 포항이라는 그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기술과 예술의 만남 오토포이에틱 시티전은 1월 3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가셔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젊은 무술 문화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무술 문화인들이 베트남에서 만나 전통 무술과 문화를 교류한 뜻깊은 만남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베트남까지 진출한 무술 문화 교류전.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해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전통 무술과 문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설렘을 안고 도착한 베트남의 첫인상은 참 밝았는데요. 기분 좋은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과 베트남이
이 무술과 문화를 교환하는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무술, 예술을 통한 교류로 양 국민 간의 이해를 더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대표로 왔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 한국 씨름을 알리는 데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첫째 날이 저물어갑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5시간여 떨어진 베트남 호치민시는 동양의 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글로벌한 도시답게 베트남의 경제, 문화, 산업, 무역의 중심이기도 하죠. 이번 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2023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Tôi chào ông Chủ tịch đến Việt Nam với cái sự kiện rất đặc biệt này. 네, 지난 9월 충주에서 뵈었는데 다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상대는 호지민 시의 체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무술연맹과 이 체결을 했는데 서로 협조하기로, 무술 분야의 교류에서 협조하기로,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3년씩 자동 연장되는 양해각서입니다. 베트남 최대의 도시 호치민시와 맺은 양해각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씨름과 태권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또 우리 전통 무술이 동남아 무술과 함께 아시아 게임 정식 종목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죠. 이외에도 이번 교류 기간 동안 세계무술연맹과 대한씨름협회가 각각 4건, 한국태권협회가 6건에 달하는 MOU를 맺는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세계무술협회에서 이런 것을 참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와서 그 MOU를 작성하고 우리 전통씨름을 베트남에 정말로 알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같이 그 단체 간에 이제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와 단체 간에 이제 MOU를 맺다 보면 그 파괴 효과가 클 것이고 또 태권을 이 베트남에 공급하는 데 그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앞으로 여정을 응원하고 또 환영하는 의미의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베트남의 맛과 멋을 느끼는 시간이 이어졌죠. 아, 이 만찬은 전부 베트남에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웰컴 파티고요. 그래서 저쪽에 보다나이시랑 이쪽 정부랑 같이 해서 다 환영한다고 저희 준비해 주신 거고 좀 드셔야 될 텐데 이거 안 드시면 후회하실 텐데. 네. 저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 먹고 저희가 춤이란 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술 문화 교류를 앞둔 밤 두근두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고 그렇게 둘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착한 이곳은 호치민 경제금융대학교입니다. 동남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하길 꿈꾸는 베트남의 경제와 금융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죠. 호치민 경제금융대학교와 세계무술연맹, 한국태권협회, 대한씨름협회 간 MOU 체결이 있었는데요. 무예진흥과 정보를 공유하자는 소중한 약속이죠. 우리 세계무술연맹은 세계 각국 무술단체들의 정보 교류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MOU 체결로 국제대회 참가와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무형문화유산인 무예를 지능 발전시키는 데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Tài chính Thành phố Hồ Chí Minh là một trường đại học đào tạo đa ngành. Chính vì vậy mà chúng tôi rất quan tâm đến việc kết nối
với các tổ chức doanh nghiệp ở bên ngoài. Và trong chương trình đào tạo thì sinh viên của chúng tôi được tiếp cận với thực tế, được giao lưu với các doanh nghiệp rất nhiều. Bởi vì chúng tôi cho rằng là kết nối với các tổ chức, hiệp hội sẽ giúp cho chúng tôi có thể mở rộng mối quan hệ với nhiều doanh nghiệp và nhiều thành viên hơn. 호치민 경제금융대학에서 단원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대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트가 좀 두꺼워야 되거든. 네. 제가 한 10cm 뭐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2-3cm 채 안 되는데 네트를 보니까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야외에서 소통을... 우리 지금 여기 돼 있나요? 네, 여기가 야외에서 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씨름이란 게 모래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모래나 이런 게 아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트를 깔고 하는데 많이 보여주려고 선수들하고 오전부터 계속 준비해왔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여건에 굴하지 않고 한번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48명 규모로 베트남을 찾은 우리 교류단. 택견, 씨름, 택견 비보잉, 무예 캘리그라피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경험이 많은 단원들이지만 공연 직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죠. 처음에 들배지기 우리가 짜야 된다 지금 들배지기 맞다리 떨고 있어요. 아 해외에서 이렇게 뭐 씨름 시연하거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처음. 떨리시겠어요? 아니요. 해외에서 이렇게 공연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 네 여러 번. 아 베트남에서도 혹시 있으세요? 네 베트남은 처음이에요. 아. 베트남에서는 처음인데 지금 이제 공연 앞두셨는데 약간 긴장되세요? 아니요, 그렇게 긴장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무대의 마중물로 베트남 전통춤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색적인 베트남 전통음악과 아름다운 무용을 보며 단원들도 긴장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퍼포먼스 그룹 트래블러 크루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강한 비트와 힙합 무드 비보잉에 택견의 춤사위를 입힌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K-POP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공연을 구경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은 무대였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무술 보비남 공연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두 발로 공격하고 상대 목에 다리를 걸어 제압하는 무술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용우영문화재 76호인 택견은 손발과 몸 동작이 유연해서 리듬을 입히면 더 멋있게 느껴지는 전통 무예인데요. 특히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과 잘 어우러지며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이색적인 매력을 선사했죠. 공연 중에 아주 작은 귀여운 실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바닥도 조금 미끄럽고 신발이랑 옷이 좀 불편해가지고 걸렸어요. 이거 한식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조금 든든하게 먹으려고요. 베트남 시민들의 반응이 더 뜨거워진 이유. 씨름 단원들의 등장 때문인데요. 다부진 체격의 단원들을 보며 여기저기에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기술들 실수 없이 잘 보여줄 수 있겠죠? 인기가 굉장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선수분들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님 어떠세요?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신데 여기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씨름. 끈기와 노력, 화려한 기술이 더해졌을 때 씨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K-스포츠의 대표 주자 씨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제압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베트남 시민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짧은 공연이었지만 대한민국 무술 문화의 매력을 알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신지? 아무래도 우리가 맨날 하던 필드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경기장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좀 겁나고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액션이 큰 동작들이 나올 때마다 환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연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범경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베트남 시민들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시니까
아 저런 것이 있구나, 스포츠가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베트남 국민들도 아주 흡족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예. 무술 공연 외에도 한국의 전통 복식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공연을 보는 것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추억이 됐겠죠. 세계하러 가는 길에 베트남에 와서 이런 시범 경기를 보여주고 또 베트남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니까 이게 세계화되기에 아주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술로 통하는 한 주간의 일정. 다음은 호치민 최대 인파를 자랑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시범단은 어떤 공연을 선보였을까요? 땀과 열정이 가득했던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바야흐로 디저트 춘추 전국시대. 세상을 가득 채운 디저트의 홍수 속에서 대구 대표 디저트에 도전한 도전자들. 대구를 담은, 대구를 닮은 대구만의 시그니처 디저트. 달달한 달구버를 만들어가는 2023 달디달구 수상작들을 만나봅니다. 지난해 열린 달디달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한 번 더 이름을 알린 이곳. 오랜 기간 사랑받는 이 빵집에는 특히 유명한 메뉴가 있다는데요. 은행빵. 은행빵이 맛있어 바삭바삭하니. 은행잎을 꼭 닮은 모양의 바삭한 쿠키. 그 속에 가득 찬 상큼 달콤 사과잼까지. 행운을 기원하는 셰프의 마음이 담긴 은행빵입니다. 풍요와 지식과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먹으면 부자 되는 그런 빵입니다. 대구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찾는 달디달구 공모전.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역색을 가득 담은 5개의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우수상을 차지한 은행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맛의 핵심은 바로 대구 사과. 잘게 다진 사과를 은은하게 졸여 사과잼을 만들고요. 우리 밀과 은행 분말로 만든 반죽에 잼을 가득 채워 구울 준비를 합니다. 대구를 이제 상징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빵을 만들면 되게 재밌는 일이 아니겠나. 대구가 사과의 원산지고 주산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황금은행빵을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나와 노릇노릇 황금빛이 감도는 은행빵. 진짜 맛있겠는데요?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쿠키와 사과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필승 조합이죠. 상큼하고 부드럽고 속에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름도 황금빵이잖아. 황금은행인 게. 보기 들어오는 것들이 입에 입안으로. 사과잼은 정말 사과를 많이 농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맛이었어요. 오랜 기간 대구빵의 자존심을 지켜온 김상중 셰프.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드는 그의 고집은 계속됩니다. 모든 분들이 맛있는 빵과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 서로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3 달디달구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이곳. 요즘 핫한 공산동 골목에서 신상 맛집으로 떠오르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미트파이입니다. 처음 미트파이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면서 대구의 의미를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의 랜드마크인 팔공산이 떠올라서 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삭한 팔공산 파이 속에는 대구 신미 중 하나인 공인동 찜갈비가 듬뿍.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작은 테이크아웃 가게였는데 그게 이제 일단 대상을 받은 게 좀 컸고요.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다 보니까 바로 따뜻하게 우리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막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백화점 팝업 행사나 박람회 같은데 그런 데도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파이 시트를 밀며 시작되는 부부의 하루. 파이 속에는 직접 개발한 7가지 속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접어 팔공산 모양을 만들고 트레이에 올려준 다음 계란물을 바르면 구울 준비 완료. 이렇게 오븐에 넣고 구워주면 노릇하게 부푸는 모습에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신랑이 요리를 하니까 속 재료에 대한 그 조합을 계속 찾아보면서 연구했던 것 같아요. 서양스럽지 않으면서 좀 한국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속 재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맛있고 조금 뭔가 특별하고 고급진 맛을 내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평균적인 맛 요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미트파이. 오늘의 손님을 기다리며 진열대에 차곡차곡 몸을 포갭니다. 후식으로도 간단한 식사로도 완벽한 미트파이 세트. 군침이 싹 돌지 않나요? 7가지 파이를 앞두고 뭘 먹을지 고민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메뉴 설명부터 보관법까지 친절하게 적힌 설명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입안에서 파삭하며 부서지는 식감의 미트파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한 7가지 넘게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올 만큼 진짜 맛있어요. 매콤한 튀김입니다. 가지를 먹으면 가지가 제일 맛있고요. 찐갑을 먹으면 찐갑이 또 다 진짜 제일 맛있어요. 딴 거 먹으면 또 딴 게 더 맛있어. 다 맛있어요. 확실하게 아 이게 찐갈비구나 하는 맛도 있고 이 파이가 겉에 싸고 있는 바삭한 식감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맛을 조화롭게 버무려 만든 세상에 없던 메뉴의 탄생. 대구의 랜드마크로 향하는 열정은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로 또 1등을 한 만큼 대구의 관광 상품으로 좀 자리 잡고 싶은 목표가 되게 큰데요. 대구의 신미를 또 이제 파이에 담았으니까 대구를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 신미를 다 드시지 못하신다면 저희 가게에 오셔서 파이를 사가셔서 이걸로 대구의 맛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대구의 관광 상품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2023년에 대미를 장식한 대구의 시그니처 디저트 달디 달구. 2024년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Point. 이형택 한국 테니스를 세계 무대로 올리며 테니스 붐을 일으킨 이형택 선수에 이어 한국 랭킹 1위 권순우 선수의 우승 효과까지 더해져 국내에는 이른바 테니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스포츠라 제약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 실내 스포츠의 꽃으로 진화하며 더욱 인기라는 테니스. 일단 쉽지 않은 운동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튀어오르는 공을 내가 거리를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쳐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테니스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테린이들을 위한 입문 가이드 출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상관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는 테니스 맛집.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테니스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곳이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천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경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아, 저는 테니스라고 해서 어린 시절에 우리 모래바닥에서 야외에서 테니스 그거 생각하고 왔는데 실내 테니스장이 있네요. 네, 저희는 여기 총 200평 규모의 실내 스크린 테니스가 총 4대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야, 일단은 뭐 테니스 하게 되면 요즘에 붐이고 상당히 멋있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멋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뭐 테니스 라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할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라켓을 대여해 드리니까 테니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신사의 스포츠 테니스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야, 어쨌든 저희가 테니스장 안에 들어왔고 라켓을 주시길래 잡긴 잡았는데 라켓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대로 손 위로 잡으세요. 쑥. 그렇죠. 네. 편하게. 오케이. 준비 동작부터 배워볼게요.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그렇지. 발은 어깨 넓이로. 자, 왼손은 그대로 여기 잡아주시면 자, 살짝 낮추고 자, 준비 동작 크게 하나, 둘, 셋, 넷 동작으로 갈 거예요. 자, 먼저 하나 하면은 몸을 다 틀어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라켓은 뒤로 빼주고. 잘하고 있어요. 하나는 백스윙 동작이에요. 백스윙. 팔 구부려주고. 자, 둘은 그대로 왼발만 앞으로 나와줍니다. 간단하죠? 그렇지. 자, 셋은 임팩트. 공을 맞히는 위치예요. 자, 셋 하면은 라켓이 내려가서 쭉 그대로. 그렇지. 여기 왼발 앞에서 공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자, 넷은 이제 피니쉬. 스윙 마무리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귀 옆에서. 진짜 풀스윙이네요. 준비. 네. 그렇지. 하나. 몸 턴 틀고. 그렇지. 더 틀어줘야 돼. 몸이 더 틀어줘야 돼. 이제 발이. 그렇죠. 둘. 셋. 그렇죠. 아니, 그 스톱. 여기서 공이 맞으면 공이 어떻게 가요? 아, 저리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반드시 보내려면. 그렇죠. 이렇게 맞아야죠. 자, 넷. 마무리. 끝까지. 그렇지. 자, 이제 스윙은 아주 좋아요. 근데 스윙과 또 실전에 공 쳐보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이제 실전으로 한번 공을 놓고 한번 쳐볼게요. 공을 쳐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배운 기본 동작 하나면 테린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배웠지만 열심히 집중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올바른 테니스 자세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잘했어요. 재밌네요. 이 정도면 저랑 바로 랠리도 가능하시겠는데요? 그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충분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제가 너무 힘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곳 없습니까, 혹시?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크린 기기가 있으니까 저기서 또 다양하게 연습이 가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내 테니스의 매력. 초보자부터 숙련자, 서브까지 실력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 맞춤 운동을 찾는 이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처음인데 이 정도면 제가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실력이라면 원장님께 제가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자신감과 함께 시작된 테니스 배틀. 실전은 뭐다? 바로 기세입니다. 쉴 새 없이 코트를 누비는 테니스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집중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스윙! 안 배운 걸 하시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경기를 시작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공을 치는 건지 잡으러 가는 건지.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운동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도 못하겠네요. 진짜 테니스계를 뜨겁게 달굴 뻔했던 저 44살 양성화 이제 테니스의 시작과 함께 떠나려 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테니스계를 떠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목표하신 거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이 없으신가요? 테니스에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도전해보세요.